네. 자, 시장도 보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우 소장님 부르셨나요? 예, 골든브릿지님. 지금부터 부를 예정입니다. 나와 계시죠? 예, 예. 아니, 골든브릿지님 일단 예.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진우 소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아직까지도 좀 고민스러운 표정이 있으신 것 같은데. 네. 예, 요즘에 연락도 많이 받으시죠? 여기저기서. 아유. 뭐 꼭 그런 건 아닌데 걱정이 돼서 그럽니다. 걱정이 돼서요. 예. 예. 트럼프 대통령이 2월 20 그때 2월 말이었나요? 인도에서 순방 마치고 오자마자 기자회견할 때 옆에 뭐 그쪽 방역 전문가들 이런 세워놓고 뒤에 늘 고정석에 펜스 부통령 서 있고 하는 거기서 그랬었잖아요. 왜 독감으로 죽어가는 사람이 뭐 연간 몇만 명이 달한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독감 환자 흉내도 내고 기침도 하고 그래서 기자회견장이 웃음바다 되고. 아하, 지금은 굉장히 기억나시죠? 네, 네. 그러면서 뭐 잘 대처해 왔다라고 하던 그 트럼프 대통령. 그러니 참 뭐죠? 그때만 하더라도 한 달 전인데 뭐 한 달은 채 안 됩니다만 그때부터라도 지금 내놓는 조처들을 갖다가 내놨더라면 리드가 중요하죠. 리더십이 중요한 겁니다. 특히 반장, 이럴 때 더 중요하죠. 반장 선거다 함부로 하면 되는 안 되는 거예요. 그반 개판 나는 거예요. 네. 에. 알겠습니다. 아, 뭘 걱정하시는지 이것만으로 좀 말씀을 지금 좀 우리 시장에 그리고 투자자분들한테 가장 요긴한 거는 미국과 유럽에서의 그 확진자 수 누적 그래프가 꺾이는 거. 그렇죠. 아니면 네. 좀 잠잠해지는 거. 치솟고 있는 게. 그리고 중국에서 제발 중국의 제대로 된 통계가 나와줘야 되겠습니다만 2차 감염이 네. 이른바 세컨드 웨이브가 안 생기기를 이제 바라는 것이죠. 그나마 시장은 잘 버티네요. 네. 이렇게 해서 아까 명석 앵커가 아까 말씀하신 게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그래도 이미 봤던 저점 밑으로 이탈 안 하는 거는 중요한 거예요. 그럼요. 그죠? 그쵸. 이렇게라도 버티고 있고 이게 다지는 건데 이제 이 다지는 모습이 오늘 지금 현재 미국 지수 선물 또 안 좋잖아요. 네, 맞습니다. 뭐 그런 상황에서 요즘은 선물 갖고 판단하기도 이릅니다. 이게 시시각각 변하는 거니까 개장 초에는 뭐 지수 선물 흐름하고 비슷한지 몰라도 마감 시점에 선물하고 똑같이 간다는 보장도 없고 그 사이에 지금 이제 좀 뭐죠? 미국 상원에서 이렇게 저 법안 통과가 좀 지연되고 있는 네, 이런 모습들 이런 것들이 어떤 골든 타임을 놓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들이 시장에서 이제 반영되고 네. 있는 거죠. 뉴스의 어떤 그것도 다 합의가 있는데 일정에 지금 어느 정도 뭐 잡음이 노이즈가 있는데 네. 빨리 그거를 빨리 치우고 빨리 좀 해야 된다라는 얘기 쪽으로 네. 논조를 많이 가져가더라고요. 예. 그리고 네. 우리가 지금은 미중 무역 전쟁 얘기를 안 합니다만 가만히 생각하니까 애교였죠. 그러나 분명한 거는 그렇게 해서 미중 무역 전쟁 와중에 관세를 부과해서 불필요한 어떤 경제적 비용을 갖다 추가하고 네. 글로벌 공급망에 변화가 왔지만 이것이 가장 경제학에서 따지는 효율성과 어떤 비용 측면에서의 뭐 이런 것들을 좀 파괴하는 것들 이런 것들 플러스 분명 코로나19 사태의 바이러스는 이벤트성이긴 합니다만 이 교만했던 인간들에 대한 하나의 경고죠. 엄청난 경고죠. 네. 거기에 대해서 정말 글로벌 리드급이라 할 수 있는 사람들의 어떤 상황 판단과 대처가 늦었던 부분이 중국에서부터 아쉽고 그런 상황에 11, 2년에 걸친 강세장이 꺾일만도 했던 그래서 이제는 또 예. 코로나19에 묻혀서 그냥 얘기는 안 하지만 그동안 충분히 제기되었던 버블 논쟁 그리고 계속해서 이렇게 빚이 늘어나는데 이 빚은 앞으로 더 늘게 됐어요. 그죠? 앞으로 이 빚은 이제 국가적으로나 기업적으로나 다 이제 앞으로 더 늘게 되는 네. 그런 상황으로 네. 돼가지고 이벤트성 플러스 주기적인 어떤 하락 가능성에 거기다가 구조적인 문제까지 해서 지금 거의 뭐 2008년 금융위기 때보다도 더 가파르고 뭐 아찔한 시장이 됐죠. 거기다가
한 2008년 그 무렵 대비 시장은 더 뭐라고 할까요? 더 쏠려 다니기 쉽게 되어 있어요. 네. 그렇잖아요. 말씀하신 무슨 ETF니 뭐니, 심지어 알고리즘이니 뭐니 올라갈 때도 우르르. 우리 가만 생각해 보면 그동안에 야 이렇게 올라가도 돼 싶었잖아요. 솔직하시자고요. 야 이렇게 올라가도 돼 싶으면서도 갔어요. 야 테슬라 이렇게 해도 돼? 반토막 났어요. 우주여행 언제 될지 몰라도 뭐 버진 컬렉팅 막 올라갔어요. 코인 하듯이. 코로나19에 다 묻혀서 이렇게 넘어온 그 장이 됐습니다. 그런데 네. 지금 이제 여기서 어느 정도의 선반영 내지는 앞으로 지표 나빠질 거, 기업 실적 나빠질 거 다 시장은 또 빠르게 반영하니까 네. 여기서 이제 조금이라도 나아져야 되는 겁니다. 네. 이 확진자 그래프가 누그러져야 되고 그리고 정치권에서 물론 이 와중에도 미국은 선거가 있는 해고 우리도 총선이 있는 해고 하다 보니까 야당 입장에서는 얼렁뚱땅 이 와중에 뭘 해보겠는 거 아니야 싶어서 따지고 싶은 건 많겠으나 그럴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네. 그럴 때가 아닌 것이죠. 네. 그런 부분들이 참 아쉽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금융위기는 돈 풀어서 해결이라도 하고 뭐 안 되면 뭔데 이 바이러스라는 부분만큼은 조금 우리가 이때까지 겪었던 위기와는 분명 다른 성격인 거죠. 우리의 통제를 벗어나 있으니까. 네.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고 있나 이런 점들을 좀 하면서 우리가 또 아이디어를 예. 새롭게 생각을 해봐야 예. 되는데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금융위기 당시에 해결했던 방법을 다시 한번 우리가 좀 쭉 정리를 해보면 가장 좀 최근 들어서 그래도 의미 있게 시장에서 받아들였던 것은 통화 사업이었던 것 같아요. 2008년은 컸었죠. 그때보다 두 배예요. 그때 300억이고 예, 지금 이건 600억이니까. 600억 달러.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또 이쪽은 또 소장님이 또 말씀을 해주셔야죠. 예. 예. 한번 이제 지난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예. 네. 지난주 이제 블룸버그 뉴스 보시죠. 연준이 달러 수업 라인을 갖다가 9개 더 이제 기존에 한 다섯 개 정도는 22, BOJ, 그리고 영국, 영란은행, 스위스, 뭐 그리고 또 하나 정도가 어디였나 그렇게 해서 상설 수합 라인이 있는데 여기다가 9개 그러다 보면 이제 14개 5개에다가 14개가 되는 거죠. 원래 통화사업 하는 곳이 있었고 다섯 군데가 있었는데 이제 여기다 9개가 더 추가된 거 네. 그런 상황이고 2008년도 결국 14개였는데 이 밑에 그래프는 이겁니다. 이 오렌지 색깔은 블룸버그에서 나름대로 작성하는 달러 인덱스예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DXY 달러 인덱스보다 조금 더 몇 개의 중요한 통화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네. 그다음 여기 흰색은 S&P 500 쪽의 CBOE, 저 시카고의 그 변동성 지수예요. 네, 네. 시장 변동성이 커지면서 뭐다? 달러도 지금 막 올라가는 거죠. 강하죠. 이런 네. 상황에서 연준이 이제 풀어준 겁니다. 아 여기 보시죠. 아까 말씀드린 스탠딩 라인이 캐나다. 아 캐나다가 있었군요. 캐나다, EU, 영국, 스위스 그리고 여기에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인가? 네. 네 이런 쪽이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번에 빨간색 보시죠. 빨간색이 이제 그나마 여기가 600억 달러 주는 데입니다. 멕시코하고 브라질이에요. 그다음에 여기서 스웨덴 그리고 호주 오스트레일리아. 그리고 예. 여기 우리나라 네. 빨간색 그런데 나머지 이제 300억 불은 여기 노르웨이 뉴질랜드 그리고 여기 살짝 쪼매난 덴마크 이런 식입니다. 그런데 네. 오른쪽 그림 보세요. 금년 들어서 주요국들 특히 이 600억 달러를 받았던 나라들의 통화가치가 어떻게 떨어지고 있는가 아래쪽부터 보시면은 멕시코입니다. 네. 멕시코 페소 제일 많이 떨어지고 있고 그 다음 브라질 헤알 그리고 오스트레일리아 호주 달러 스웨덴 크로나 그리고 한국 원화 싱가포르 달러 이 순서예요. 그러니 지금 뭐죠? 오른쪽 그래프에서 그나마 우리가 보면은 그나마 쟤들보다 나아요. 예. 저 아래쪽에 있는 뭐 스웨덴, 호주, 브라질, 네, 뭐, 예.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번 주 제가 뭐 이 매체, 저 매체 할 것 없이 시청자 여러분들께 꼭 보여드리고 싶은 그림은 이겁니다. 2008년 통화수합 체결 전후해서 우리 주식하고 환율이 어떻게 움직였는 걸 보자는 얘기죠. 네. 2008년 10월 30일이에요. 이때는 뭐 리만 사태 나고 정신없을 때입니다. 네, 네, 네.
그때 여기 보니까 뭐 892가 모이고 뭐 이러네요. 코스피. 자, 여기서 10월 30일 날 했을 때 요 날인데 화살표가 가리키는 이 날인데 코스피가 115포인트 오르고 12% 올랐다고 보시면 됩니다. 12% 지수가 상한가 한 375개 예, 이렇게 올라왔는데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쭉쭉쭉 올라옵니다만 조금 진통이 있었다는 거 확인하시고 네. 우리 코스피가 지금 이 고점에서 고점에서 최근에 이번에 여기 떨어진 거는 44.8% 뭐 저기 이 고점은 2607에서입니다. 여기서가 아니고 2607, 최고점 2607에서 네. 이번에 찍었던 1430까지는 거의 뭐 한 45% 빠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지금 금요일 날 양봉이 나왔고 오늘 이제 또 조금 밀렸습니다만 그나마 낙폭을 줄이고 있죠. 네, 네. 낙폭을 줄이고 있습니다. 지금 단기적으로 봤을 때 워낙 과매도 국매고 이때 많이 털렸어요. 많이 털렸고 어느 정도 손절이 됐고 자 그러나 결국 이 선은 결국 깨지고 말았습니다. IMF 때 저점 다크버블과 9.11 때 저점 금융위기 때 저점이 연결되는 이 선도 이번에 결국 깨졌고 금융위기 이후 상승폭의 61.8% 선도 물고 내려왔고 해서 지금 상황이 얼마나 다급한가 하면은 기술적으로 그럼 어디쯤에서 멈출까가 안 짚어지는 장이 왔어요. 그리고 이제 한 번 더 아까 월간 차트 보시면은 지금부터의 반등이 나온다면은 1차적으로 우리는 이 빨간색 선까지 머리를 닫는 정도는 한번 기대해 볼 수 있고 조금 더 그거 하다면 이제 반등이 나오기 시작한다면 어느 정도 의미 있는 적어도 이틀 이상의 상승 양봉이 나오고 전일 대비 상승이 나온다면 그때는 또 빨리 피보나치 한번 끄어보셔야죠. 네네. 그동안 낙폭에 대해서 최소한 어디까지 반등이 가능할까를 또 짚어보시는 장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환율도 보시죠. 예. 2008년 10월 30일 날 여기서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177원이 떨어졌어요. 환율이. 12.4%퍼센테이지로 이거는 이제 97년 12월 26일이 무슨 날인가 하면은 그때 IMF 외환위기 왔었고 크리스마스 직전에 스탠리 피셔 그 당시 IMF 수석 부총재 리즈 시절이죠. 샤방샤방하던 그 스탠리 피셔가 와서 임창열 부총리하고 뭐 만나서 구제금융하고 그 다음에 크리스마스 이브인가 그거가 왔습니다. 깡드시가 왔습니다. IMF 총재가. 뭐 그때 조지 소로스는 김대중 당선자의 일산 저택 방문 뭐 이런 게 또 막 뉴스에 나오고 하던 그 시절이었는데 구제금융 체결됐다고 하니까 338원이 빠졌어요. 그때는 IMF 때고 이때 통화수합 때는 177원이었습니다. 네, 네. 그런데 이제 결국 지난 금요일 날 뭐 이렇게 빠졌고 오늘 지금 다시 금요일만큼은 아닙니다만 올라옵니다만 환율도 1280원대에서 지금 이제 70원대로 약간 내려왔죠. 그래서 결국은 아까 이 환율도 보셨다시피 통화수합으로 상황 끝은 아니었어요. 네. 그 다음에 여진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1597원, 1600원 찍고 나서야 환율은 하향 안정화로 돌아섰던 과거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번에 이제 바라는, 이제 이렇게는 볼 수 있습니다. 적어도 예, 환율을 이제 이렇게 보면서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600억 달러는 크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원화를 가지고 투기적으로 뭔가를 달러롱, 원화 숏 뭐 이런 식의 투기적인 세력들이 나오는 거는 600억 달러라는 정도의 통화 수합 라인이 있다면은 이거는 제어하려면 제어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제 통화 수합이 통화 수합으로 감당하기에는 2008년보다 만만치 않다는 것은 오늘 호주 증시 낙폭을 보나 네, 네, 네. 호주 달러 환율이 또 약세로 가는 걸 봐서는 야 만만치 않구나 하는 것은 염두에 두셔야 되겠고 컨트롤은 가능하나 힘들게 컨트롤이 가능하겠다 네, 딴 데서는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만 언젠가는 필요할 것 같아서 키우면서는 한번 남겨두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왜 연준이 서둘러서 저렇게 자기들이 먼저 2008년보다도 규모를 두 배나 늘려서 가면서까지 통화 사업 해줄게 할까. 결국 우리가 원화를 갖다가 주고 뭐 한 6개월 정도 해서 6개월 후에 또 돌려받겠죠. 조금은 비용은 들겠죠. 뭐 그렇긴 합니다만 어쨌거나 600억 달러라는 이 든든한 마이너스 통장이 생긴 거예요. 네, 네. 이거는 큰데 왜 했을까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지금 혹시 달러 구하기 위해서 그쪽의 국채를 팔까 싶어서 그런 게 아닌가? 그것도 겁나겠죠? 네네네. 그러니까 채권이 만약에 우리가 네네. 통화 수합이 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 당 외환 당국이 어떻게든 이 환율 폭등세를 막으려면은 뭐 어쨌거나 미국채를 던져서라도 달러를 마련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것은 지금 뭐 그런 식으로 해서 미국 국채 수익률을 다 불안하게 하면 안 되겠죠. 그건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단대도 같이 이번에 혜택을 받는 나라들 아니면은 그 나라들에 들어가 있는 국제 자본들이 나가야겠는데 지금 뭔가 현금화가 필요한데 더 보셨군요. 이 상태로 놔두면은 뭐 그냥 거기서 못하는 거죠 뭐. 예. 1300원에 환전하고 1300원 위에서도 환전하고 나가야 되나? 그거에 대한 어떤 좀 그러니까 그쪽에 그 나라 자국 금융계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뭐 그렇게도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다양한 그러나 선의로 해석하시죠. 네.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힘들어지면은 그 여파는 미국도 받죠. 당연히. 받는다. 예. 예. 그러니까 다 같이 살아야 되는 상황이 되고 네, 다 같이 혼자만 살아야 되는 할 수 상황이니까. 있는 상황이 예. 아니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통화 수합 자기 먼저 하겠다고 해서 또 그렇게 된 상황이 아닌가. 예. 이쯤 되면은 이제 진짜 바라는 거는 그겁니다. 아 이제 빚 문제는 더 커지는데요. 부채 문제는 더 커지고 사실 작년 초부터 해서 특히 미국 연준 가운데 댈러스 연방은행의 그 댈러스 연준이 얼마나 캐플란 총재 같은 경우 코프리 데트 기업 부채 이걸 갖다가 그 댈러스 연방은행 홈페이지 들어가면은 뭐 그 에세이나 논문을 갖다가 그대로 오케이. 올려놓고 그렇게 강조하고 했던 그런 부분들이 그걸 갖다 디레버리징 하기도 전에 이제는 또 막 꽂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죠? 지금 뭐 헤지펀드까지 지금 이제 국가에서 뭐 돈 마련해서 줘야 된다는 그런 상황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아무튼 지금 기대는 된 정부밖에 없다는 생각밖에 뭐 계속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예. 통화정책, 재정정책 할 것 없이 동원할 수 있는 다 동원해갖고 그거 하는데 과연 여기에 이제 모랄 해저드의 문제 그렇죠. 야 그러면 도대체 시장이란 게 왜 필요하냐 절대 시장에 실패는 없느냐 이미 실패했죠. 많이 망가졌는데 그 시장에서 했던 실패의 대가를 갖다가 그 경제 주체가 시장 참여자가 감당해야 될 것 같아 자꾸 이제 2008년부터도 그렇고 자꾸 선례가 생기는 거예요. 조금 어떻게 버티다 보면은 이런 우회 되겠지 하는 그러면서 이제 빚은 이제 감당할 수 없는 상황으로 가고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네. 그러니 헐리우드나 충무로나 갑자기 좀비 영화 많아진 게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예. 그렇군요. 자,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제 외국인들의 수급에 대해서 지금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걱정이 많거든요. 올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오히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하면 빠져나갈 거에 대한 고민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일단 우리 쪽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건 외국인 수급이라는 점. 네. 예, 그런 점을 좀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데 가장 지금 고민되는 게 이게 정말 이거는 신이대란 얘기죠. 언제 개선이 될까? 네. 언제 예. 개선이 될까? 예. 지금 오죽하면 이제 의병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네요. 뭐지? 의병 뭐라 그러죠? 개미 의병 동학 예. 뭐 의병 예. 얘기도 나오는데 아. 자, 이거 보시죠. 이거는 인포맥스에서 가져온 자료입니다. 차트도 인포맥스에서 가져왔는데요. 지난 1년 동안입니다. 지난 주말 현재 지난 1년 동안 지수는 이렇게 이 히스토그램으로 나와 있는 지수가 지금 최근들 이렇게 막 무너지고 있죠. 여기서 빨간색이 외국인이에요. 빨간색은 외국인이고 요 파란색은 개인입니다. 중간에 초록색은 기관인데 네. 극명하게 대비를 이루고 있죠. 그러네요. 작년 11월 하순부터 작년 12월 특히 크리스마스 이후부터 이쪽은 쭉 올라가고 있고 개인들은 외인들은 특히 이렇게 조금씩 하다가 이제 코로나가 주 이슈가 되면서 그냥 던지고 있는 상황인데 1년 동안 외국인이 16조 3천억 순매도입니다. 개인은 10조 2,900억 순매수예요.
기관은 2조 남짓 순매수인데 이게 연기금도 기관에 포함된 거예요. 연기금이 거의 12조 가까이 11조 7,900을 갖다 순매수한 결과 기관 통틀어서 2조 얼마면은 정권 뭐 할 것 없이 이쪽 뭐죠? 운용사 할 것 없이 얼마나 팔았겠느냐. 기타 법인도 사긴 샀어요. 이런 게 일종의 약간 자사주 매입 네네. 성격이겠죠. 그러니 지난 1년 동안 뭐다? 외국인하고 기관들 말고는 다 개인 연기금 기타 법인 샀다. 그러면 최근 3개월이 이제 어떻게 보면 그겁니다. 금년 들어서 이후라고도 할 수 있겠고 아니면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시장에 주된 이슈가 된 이후 13조 거의 6천억이죠. 외국인 팔고 이걸 지금 기관도 6조 이상 순매도인데 연기금이 3조 가까이 샀는 와중에 기관은 6조니까 뭐죠? 한 8조 이상 팔았다 봐야죠. 네. 연기금을 제외한 기관들은 이걸 갖다 개인들이 다 받아내고 있는 거예요. 기타법인하고 받아내고 있죠. 예. 네. 뭐 이런 상황이라서 자 이러다가 이제 여기서 뭐 일각에서 얘기하는 개미 털어먹겠다고 저런다 하는 차원은 아닌 것 같아요. 이번 상황은 외국인들도 지금 던져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것이 무슨 환매가 되었건 아니면은 뭐가 되었건 던져야 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 꼭 외국인이 던졌기 때문에 이것은 결국 상황이 달라진다면은 늘 외국인들하고 이렇게 괴리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수급 구도를 이룰 수밖에 없었던 개인들이 이번에 이기느냐 지느냐는 어차피 향후 상황에 따랐습니다. 향후 상황에 따랐는데 과연 이제 역대 전적에서 이 부분을 갖다가 한번 이번 기회에 진짜 이정표를 세울 수 있을런지 귀추가 주목은 됩니다만 당장 받는 느낌은 그거예요. 네. 외국인들이 돌아오는 시점 그때가 진정한 그래서 조금은 급했다는 느낌이 드는 거죠. 저는 개인 투자 그러니까 개인들의 어떤 매수가 좀 급했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 저는 한 2주 전부터 가는 데마다 삼성전자 지금 들어가면 될까요 소리가 몇 군데서나 들었어요. 심지어 저도 그렇게 듣고 있어요. 네, 그렇게 해서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해보고 나서 며칠 있다 만나는지 일주일 후에 또 만나보면은 그런데 들어갔어요 이래요. 그럼 왜 물어? 지금 물어놓고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했으면 좀 참으시든지 물어놓고 나서 나중에 결과는 들어보면 그런데 그날 샀어요 하고 나서는 어쩌실 건데 하면 뭐 버티죠 뭐 이거예요. 원래 사람들은 다 답을 정해놓고 물어보죠. 답을 정해놓고 2주 전에 묻죠. 물어보시면 지난주에 또 충격도 한번 크게 받으셨겠네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요. 예. 예. 아유 2주 전에 지난주에 저게 지금 방송하는 사람의 태도야 싶을 정도로 제가 참 저도 한번 다시 한번 봤습니다. 내가 그때 얼마나 흥분을 했나 싶어가지고 보다 보니까 이거는 방송하는 자세가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죄송했는데 저 너무 재밌게 봤는데요. 그때는 저 정말 참 답답했습니다. 네, 그때 시장에 만연해 있는 막연한 낙관, 기대 거기서도 뭐 V자 반등 얘기가 나오고 대세 상승이라는 단어가 아직도 어디선가에 막 보이는 거예요. 인터넷 뒤적거리다 보면은 이건 진짜 아니었거든요. 알겠습니다. 지난 한 3주간 여러분들이 보신 시장의 흐름 왜 이렇게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이준호 소장님 기다리고 있는지 뭐 이미 다 뭐 알고 계실 텐데 결론적으로 그럽니다. 그것도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지금 또 하나 걱정되는 거. 아, 질문도 좀 들어왔는데 이게 참 그거 가기 전에 시간이 적긴 한데 질문을 한번 좀 여쭤보겠습니다. 외국인 선물 매수가 일단 3만 2천 개 계약이나 지금 누적되어 있는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될지. 근데 이거는 아주 구체적으로 시장을 그러니까 큰 그림을 그리 이거는 확인을 하셨나요 혹시? 예. 예. 아마 그 부분 항상 현물 선물 같이 봐야죠. 네. 아마 이렇게 보입니다. 지금 던지는 거는 그들도 어쩔 수 없이 던지는 거예요. 어떤 유동성의 문제가 생긴 겁니다. 당장 현금이 필요한 거예요. 아까 현물로 해체해놓고 일단 현물을 현물을 던지는 거는 네. 현물을 던지는 거는 그러면서 선물을 사는 거는 뭐 트레이딩 관점에서 이것이 너무 꼭 똑같은 세력에는 볼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네. 그것이 현물 던지면서 선물 산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거 현물 팔아야 되는 쪽은 파는 쪽이고 그러나 이 단기 바닥이 아닐까 싶은 사람들은 그렇게 하고 이쪽도 나름대로 여기는 선물은 그나마 레버리지를 쓸 수 있으니까 야 내가 지금 던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던지긴 하지만 이 정도면 단기 반등은 기대해 볼 수 있는 거야
라는 차원이라면 선물을 좀 걸고는 싶겠죠. 아니면 또 하나 선물을 거는 측에서는 시장에 지금 호가가 너무 얇다면은 지금 던져야 되는데 현물을 읽었다 그러면은 프로그램 매수라도 받아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이렇게 뭐 비드가 있어서 던질 수가 있는 거고 그 소속들이 내용은 알 수가 없습니다만 그나마 현 선물 동시 매도보다는 지금 조금 나아진 거예요 상황이. 알겠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항상 외국인들이 우리가 항상 이렇게 오류가 되는 게 뭐냐 방향성을 가지고 한다라고 하는데 외국인은 꼭 그렇지 않다라는 걔들도 뭐 귀신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저 레이달리오 생각해 보세요. 레이달리오 연초에 했던 말이 아주 라임까지 살려가면서 캐시 이제 트래시라고 까불었어요. 지금은 잘못했다고 하더라고요. 잘못했다고 하죠. 네. 지도 레이달리오가 터지는 장입니다. 네. 말도 안 거죠. 2008년에 그렇게 수익을 얻었던 그분이 알겠습니다. 네. 앞서서 얘기했던 유가? 유가 볼까요? 예예. 예. 유가도 굉장히 걱정되는 부분 중에 하나거든요. 유가가 하나의 또 트리거였으니까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뭔 말을 해도 안 통해. 그게 저는 눈에 띄고 있어요. 예. 예. 아마 트럼프 대통령 당황스러울 거예요. 자기가 내 전함했어. 예전에 오펙에서 뭐 감산해갖고 유가 급등한다고 이렇게 할 때는 내 오펙이 전함했어 해가지고 또 주저앉힙니다. 그렇게 통했던 시절이 있는데 지금은 자기가 영이 안 서요. 지금 걱정되는 거는 트럼프의 2016년 때 트럼프의 든든한 배경이었던 블루칼라 백인들의 지금 심정이 어떨지 궁금해요. 그러네요. 그죠? 네. 굉장히 궁금하고 그때도 전국적인 득표에 있어서는 힐러리한테 밀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선거인단에서 이겼을 뿐이지. 예, 맞습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지금 만만치 않은 국면인데 지금 내가 개입할게라고 했는데도 러시아에서는 조금 우리가 먼저 눈을 깜빡이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까지 나왔어요. 그런 얘기 나왔고 차트 한번 보시죠. 아, 이런 장이 올 줄은 정말 생각도 못했습니다. 147불 했던 WTI가 금융위기 때 32불까지 갑니다. 2008년 말이에요. 그리고 2016년 초에도 26불까지 갑니다. 이게 지금 지난주에 19불 46센트도 찍었어요. WTI가. 20도 잠시 깨졌던 거예요. 지금 이 표 보세요. 월봉인데 월봉이 3월 들었으면 지난 주말까지 전월비 49.89 반토막 난 거예요. 네. 한 달 사이에 한 달 사이 반토막이지만 여기 뭡니까? 70몇 불대 대비할 거거든. 반토막도 더 되죠. 이제 그런 상황인데 일감은 그렇습니다. 여기서 얼마나 떨어져야 돼? 진짜 10불대에서 한참 좀 머물러야 돼? 그래서 쉐일들 다 박살 내야 돼? 그래야 이 끝나는 게임이야? 그러겠다는 거예요. 사우디하고 러시아는 그렇죠. 그러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걸 갖다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얼마나 중재를 할 수 있고 압력을 가할 수 있고 그게 말빨이 통할지는 이번에는 퀘스천마크입니다. 그렇군요. 네. 전략은 뭐 말씀 안 돼도 되고 급하게는 가지 마라. 지금 예. 네. 그거 하고 뭐 신앙의 유무를 떠나서 지금은 다들 기도하셔야 됩니다. 좀 우스운 얘기입니다만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뭘 안다고 나서지 마시죠. 지금 이 상황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아는 사람 아무도 사람 중에는 없습니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네. 예, 오늘은 좀 많이 차분하셨어요, 우리 소장님이. 예, 시장도 차분해지기를 바라면서 기도하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소장님. 예, 고맙습니다. 네.